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전히 더운 8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비가 한번 오면은 또 시원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 2학기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뻗쳐 주옵소서.
하늘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모하는 자 주와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그는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고와 관계 속의 문제들이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무지와 제약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온전한 예배와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행복한 성도로 찬양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와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비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K국 국제대학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시고 중앙아시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지도자와 민족 되게 하시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환경과 문화의 경계를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사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평신도 방학을 통하여 쉼과 안식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학기 개강을 앞두고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케 하옵소서. 세우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시간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른들께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지난날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잘 계승되어 아름다운 호산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과 사로운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23년 2학기 개강 특별새벽집회가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토요일까지 현장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이 땅에 새기고 그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번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그려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무엇인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8월 27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제73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8월 27일 주일까지 주보 QR코드로 신청을 받습니다. 헌신기간은 9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2학기 헵시바 커피 브레이크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 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재웅, 최하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채희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채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이 귀한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는 복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이용민, 윤영인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유나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나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고일두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고양임 집사님, 사위 강태영 집사님, 손녀 강나래 성도님, 강하나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또 모친이신
고 김만료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박정희 집사님, 손녀 강지민 성도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또 시부이신 고 박종철님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 박혜경 성도님, 손주 박강민, 박하영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세우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안식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박수는 제가 그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쳐드려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그 후원이, 그 지원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이제 풀기로, 하나씩 하나씩 풀기로 하고 여튼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또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성찬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성찬을 못한 지 3년 거의 7개월 만에 하는 주일날 하는 처음 성찬식입니다. 그 사이에 수요일에는 몇 번 했지만 주일날 성찬식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가 또 입구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정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중심으로 준비하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8월 28일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우리 말씀과 함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거기에 나온 마침 그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정말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마치 스케치하듯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께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계기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우리 예배당에 다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새벽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영상으로 다 준비하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모든 성도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고 영적으로 딱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학기 양육훈련 이제 모집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보시고 이제 여러분 정말 그 2학기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이냐 꼭 결단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 훈련도 받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력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꼭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은 양육을 받은 분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된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양육 다 받았으니까 하고 양육을 더 이상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뭐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되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 전체에 너무 큰 데미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훈련이든 내 영을 깨울 수 있도록 양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모집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제가 두란노에서 사역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그거 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정말 의아했는데 정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게 아버지 학교는 단지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아주 굉장한 엄청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온전한 어떤 회복과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예, 그 아버지 학교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아버지 학교 안 한 분들 정말 결단하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시간 꿈을 매셔서 그래서 정말 오셔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길 바라면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삶이 주의 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사역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2월 달부터 6개월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정말 위대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이제 2월 첫 주에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번 안식년의 첫 번째 계획대로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그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무엇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이제 안식년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셨느냐, 놀랍게도 그리고 어이없게도 설교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것도 안식년 끝내고 돌아와서 8월 셋째 주 바로 오늘 할 설교, 그 설교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안식년이 좋은 게 뭡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어이없게도 안식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무엇을 설교할지 그 설교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곧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예, 안식년 내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제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안식년 동안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주제를 네가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은요, 바로 땅끝, 즉 서바나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서바나까지 가는 그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관계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엉킨 게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동족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서반으로 간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동쪽으로 가게 되면요 당연히 어디를 들려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더구나 가는 길 자체가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그다음에 드루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거길 들렸다가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가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절대 그 뒤에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패스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배가 잠깐 멈췄을 때
그때 그 항구에서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쪽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오신 장로님들 앞에서 자신의 이 마지막 사역의 계획과 결단, 그걸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정말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요, 그 느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앞에 22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냥 그것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앞에 22절부터 읽어야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로 24절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제게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설교하라고, 안식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본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 내내, 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의 사역의 마지막 트랙을 달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의 사역의 마지막 트랙을 달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표현상 써본 게 아니고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에서 나온 감동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 바울이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것처럼 저도 제 사역의 마지막 트랙을 달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릴 것이냐, 이걸 성령께서도 확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즐겨하시는 취미생활이 뭐냐면 바로 컨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거든요. 이게 이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와 사역하는 그것이 너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성령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확인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미국에 갔을 때 저한테 아주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ANC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수양관이죠. 그 수양관의 사용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이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단적으로 선포할 때마다 복음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회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정말 그 리트리 센터 같은 수양관을 꼭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있어야지 정말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혼이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흐트러졌다가도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집회하고 하면서 다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적으로 사용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세상 다 놔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그 모든 걸 빚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곳이 필요하니까. 뭐 중고등부 아이들 혹은 뭐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교육부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수양관이 꼭 있어야겠다. 특히 이민 생활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여러 군데 찾기도 하고 또 샀다가 또 그냥 내놓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정말 드디어 너무 좋은 수양관 자리를 이제 얻게 됐어요. 거기는요, 놀랍게도 교회에서 한 시간 이내에 있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보통 다른 곳은 너무 멀어서
그래서 힘든데 가까우니까. 그러면서도요 정말 놀랍게도 그 이 LA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숲이 우거졌어요.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보딩 스쿨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기숙사로 썼던 그런 숙소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놀랍게도 값도 쌉니다. 그때 부동산 뭐 이래가지고 값도 싸니까 뭐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그건 뭐예요? 사용허가는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딩스쿨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사용허가를 딱 신청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역사면요 마귀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뭐 공무원이 중간에 없어지질 않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래가면서 사용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사용허가 받아가지고 그냥 제한적으로 쓰면서 사용허가를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고 있다가 제가 그만 ANC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호산나교회로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마음속에 뭐 아쉬운 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찜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용허가를 못 받고 온 것이 너무 마음이 찜찜한. 그런데 그 수양관 사용허가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그 담당하던 그 집사님도 제 마음을 아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메일을 썼더라고요. 사용허가 나왔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정말 숙제를 한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소식을 다 2월 달에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수양관 이름에 얽힌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수양관을 준비하면서 뭐 그때 그 지금 그 수양관 아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곳을 저희가 초라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구입하면서 이제 수양관을 갖게 되니까 ANC의 수양관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걸 가다가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ANC의 수양관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은지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라고 공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모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상 줄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또 그때 어떤 부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상으로 딴 게 아니라 담임 목사와 저녁을 함께 먹는 그것도 담임 목사가 사는 그런 거를 거시면 좋아하신다고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자고. 그래서 뭐 대단한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언어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상품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해서 이름을 제출했는데 그런데 뭐 특별하게 감동이 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못 정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에서 제 마음에 딱 주신 게 ANC House of Restoration 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ANC House of Restoration 번역하면 ANC 회복의 집. ANC 회복의 집.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ANC House of Restoration. 그래서 ANC HOR. 앵커 아니에요, 앵커. 앵커란 단어가 또 보니까 뜻이 좋아, 이게. 이게 뭐예요? 닫히잖아, 닫.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삶의 항해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런 풍랑 만나고 어렵고, 그랬을 때, 거기 와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러면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뜻이 좋은지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걔가 그걸 갖다가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제출을 했어요. 나도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앵커라고. 그랬더니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당첨이 됐어요. 만장일치로. 아,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된 거예요. 얼마나 저도 감사하든지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럴 줄 알았으면 상을 큰 것을 큰 걸 걸 것을 말이죠. 근데 담임 목사와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저 혼자 밥을 사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제 회의에서 이제 이름을 앵커로 하자라고 정했는데 그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막 검색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이 앵커에 정말 뜻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뉴스를 마무리하는 예, 그러한 한 사람을 앵커라고 그러잖아요. 9시 뉴스 앵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예, 메시지들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앵커엔 그런 뜻이 있다. 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는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었어요. 그게 뭐냐? 계주 경기에서 계주 경기 아시죠? 릴레이, 이어달리기 마지막 달리는 사람을 앵커라고 불러요.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사람을 앵커라고 부른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지어서 그런지 너무 좋은 뜻이 많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앵커의 사용 허가가 나왔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저한테는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강합니다. 특히 주신 말씀이 이미 있어서 그런지 말이죠. 이게 그냥 성령님의 확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식년을 끝내고 가서 네가 할 일이 바로 너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묵상한 게 뭐예요? 앵커. 앵커로서 이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 것이냐, 내가. 이걸 묵상. 앵커로서 나는 이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이걸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한테는 나이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시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셨겠네요 라고 하는 생각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앵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저처럼 무슨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신앙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해야죠, 항상. 예, 이것이 삶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 우리 지금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그 중요한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 것인가 하는 것은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떤 연유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답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달려갈까요? 어떻게 해야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우리 주님 뜻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묻고 또 묻는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 가지의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저희 이 사역의 마지막 구간의 목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의 마지막 구간 목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 호산나 교회의 영적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앵커로서 정말 주신 삶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게 달려가야 할 영적 핵심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앵커로서 자기 사역의 마지막 구분을 달려가면서 선포를 했는데, 그때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아주 중요한, 너무 심하게 강조해서 파격적일 만큼 강조한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오거든요. 물론 23절도 나오지만 22절에 특히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뭐예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이 표현은 파격적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은요 누구를 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청하면 임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세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무슨 얘기냐, 아주 강조한 거예요. 파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바로 앵커로서 마지막 권을 달려가는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신 대답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우리한테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불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모인 그냥 모임에 불과하다면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난 수요일에 또 성령께서 이 부분을 컨펌을 주셨어요.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취미생활이 컨펌이라고. 수요일에도 또 컨펌을 주셨어요. 수요일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불던 찬양 중에서 뭐예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그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부분을 부르면서요, 저는요 정말 오늘 이 주일 설교를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았어요. 예, 정말 그것이 맞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든 수준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스토리만 가득한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신앙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자신의 인간적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이상을 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의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가치관이 여전히 그 벽점대가 그 못 넘어가고 그 습관을 갖다가 못 뛰어넘고 그 성품의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날 과거의 스토리에 여전히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우선 뭐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눠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눠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설법이라고 그러셔야지, 혹은 강연이라고 그러셔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하는 자는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이 잡혀서 선포했어요. 예, 예언자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 외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신명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그 중심에 있는 죄가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무력함이, 그 패배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요, 혼자 자기 소리로 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열려요. 그냥 기도했는데 나 혼자 이야기한 것 그 정도로 끝나면 그건 기도 아니죠. 그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고 말하고 뭐 거기다가 혼자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야죠. 그게 기도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예, 맞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원하는 것, 힘든 것, 여러 가지 뭐 주장하고 싶은 것, 간구하고 싶은 것 이거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신 순간에 나의 그 자아는요, 십자가에 다 함께, 그 모든 것과 함께 죽어버리고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으로. 네,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예,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 그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무슨 은혜 이런 거 들어가 있다고 찬양, 다 찬양 아니에요. 예,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노래죠. 그냥 인간적 노래죠. 아무리 거기에 뭐 별별 신학적 용어 다 집어넣었어도 말이죠, 그냥 노래죠. 여러분, 우리 인간 노래 그만 부르십시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인간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을 진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예,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죠. 사랑을 고백해야죠. 예, 주님 통치하신다고 선포할 때, 예, 진짜 통치의 선포가 이 가운데 가득히 임해야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진짜 예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의 체험처럼 말이죠. 예, 우리 예배당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문지방이 주의 임지로 흔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어쩌다 한번 나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란 주의 임재로 문지방터가 흔들려야 돼. 예, 이사야의 체험처럼 그렇게 말이죠. 정말 예배 가운데 스랍 천사가 제단에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을 찢어서 이 입술 가운데 있던 그 더러운 이야기들, 추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면서 말이죠. 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입술에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아마 본인이 제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피해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가야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헌신의 이야기가, 이런 색다른 언어가 나와야죠. 이게 바로 진짜 예배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구간을 성령의 감동으로 달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아니요.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니까 한다.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얻어서 나갈 때는 나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참을 때는 참고, 그러나 부숴야 할 때는 부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 파격적일 수 있어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뭐 이상하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말에서 사람들한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번 안 들어본다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에 감동하시면 말이죠, 거기에 순종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우선 여러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여러분 지체 없이 거기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찬양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손을 들고 싶어.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사람이 뭐라고 보면 어떡하지? 눈물이 막 나. 근데 그 순간 아이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여자 사연이 많은가 봐,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딱 참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정말 감동 오면 손 드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말이 나오면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 그게 방언 아닙니까? 그게 새 방언을 말하세요, 여러분. 성의 감동으로 말이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기도와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너무 크게 하면 또 남들이 제 이단인가 봐 이럴까 봐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한테 잡혔어.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아니 왜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거기부터 바꾸세요, 거기부터. 그리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바꾸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생전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오면요,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인이 그럴 겁니다.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맞죠? 죽을 때가 됐죠. 마지막 구간이라니까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니까요. 예, 정말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던 사람. 성의 감동 오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세요. 아마 무지 억울할 거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언어가 달라져야죠.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본다. 가서 보세요. 왜? 곧 흙 들어가니까. 성의 감동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삶의 도처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런 감동을 변화해, 그렇게 끊지 못했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놓지 못했던 걸 놓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난 상상도 못했던 헌신과 결단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바로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의 이야기, 성령의 감동. 혹시 근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다가 이 교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면 어떡하느냐,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각자 성령의 감동에 올라서 막 다 손들고 막 방언하고 막 혹은 막 그러고 그러면 이 무질서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무질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봐서 압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각자 자기의 어떤 감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체가 많은 물소리 같은 하모니가 일어나요. 그게 하모니예요.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전체가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합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성령의 감동으로였고요,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다음 주에 하라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무리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짐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한 주간 동안 궁금해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내가 정말 앵커로서 이 삶의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와서 저하고 합을 맞춰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앵커로서 이 삶의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이 한계 구체로 어떤 것인지는 본인이 성경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 정말 나의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앵커로서 이 삶을 달리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달려가게 아버지 보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섞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내 한계가 너무 자꾸 약해지는 걸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앵커로서 정말 이 삶의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그러한 종말도 신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우리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잡혀있는 그래서 진짜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변화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앵커로서 이 삶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신앙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